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루터교의 경건주의 창시자였던 필립 제이콥 스페너란 분이 이 본문을 묘사하면서 성경이 만약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 위에 보석이 로마서이고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8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본문이고 그 전문을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왜 본문이 로마서의 절정으로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는가라고 할때 먼저 8장까지의 구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7장까지가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설명하고 8장은 교리 부분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1장에서 5장까지 기술하고 6장과 7장에서는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고 또 분명히 믿어지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지는 한계인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완벽한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의 딜레마에 빠져 심각하게 고뇌했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하지만 죄인의 모습은 여전하고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만큼 우리가 성화되고 만족할 만한 인물이 되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의 요구와 육신의 요구 사이에 갈등은 심각해져서 그 갈등 가운데에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 참으로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런 자신에게 절망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비참한 마음이 들지라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매듭지으며 율법 아래에서 좌절하는 인간을 향해 명백한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핵심을 이루는 분수령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며, 예수 밖에는 죄와 사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심판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주권 아래, 생명의 법화대로 옮겨졌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너를 해방한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 믿고 더 이상의 정죄와 심판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마치 면죄부처럼 작동되어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자매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일까 궁금해서 자매님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의 대답이 자신이 거듭난 것이 언제인데 뭐 그런 것을 묻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자매의 삶에 과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자꾸 물음표가 그려져서 그분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으로 스스로 괜찮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로 분명히 나타날 텐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에 속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슨 빚을 진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빚. 예수님을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빚을 진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되는 주옥 같은 내용들인데 오늘은 많은 말씀 가운데 앞부분만 조금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것을 내 것으로 받고 믿는 데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자주 넘어질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좋은 길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이 8장 전체를 읊조리며 외워본다면 큰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샬롬.